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실무시험인데, 실무는 여러분, 회계 1급에서는 분개를 잘하면 다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분개의 회계 처리가 중요하니까, 회계 처리 중점적으로 일반전표 분개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결산에서 어려워하니까 결산 분개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오류 수정, 이렇게 우리가 그 수정 분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분개 위주로 기출 문제를 한번 정리를 쉽게 빠르게 나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실무편입니다. 자, 1번, 일반 연표 곧바로 들어옵니다. 일반 연표에서 여러분 1번. 자, 보면 7월 3일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수리비로 1,500만 원을 보통임 계좌에 이체했다. 수리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본적 지출이라는 말이 있네요. 그러면 이걸 뭘로 처리하라? 자산으로 처리하라. 여기서 자산의 이름은 다 같이 무슨 장치? 기계장치죠. 그래서 차변의 기계장치 1,500만 원. 돈 뭘로 줬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대변의 보통 예금. 만약에 이걸 수익적 지출로 하라. 그러면 수익적 지출이면 우리는 다 같이 뭘로 처리합니까? 비용. 그 비용의 이름은 우리가 뭘로 처리합니까? 수선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자, 7월 5일 날 태종 빌딩과 뭐 했습니까? 예, 전월에 체결한 뭐가 됐어요? 본사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일이 도래하여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임차 보증금이 있었어요.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계약일에 500만 원을 지급한 거 먼저 지급한 게 있었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선급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급금.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일단은 임차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요. 돈 먼저 준거 있다고요? 먼저 지급한 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급금. 그리고 그거 뺀 나머지를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자, 임차 보증금 차변에 5천만 원이고요. 대변의 선급금 빼고 이번에는 보통 예금으로 4,500만 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합니다. 3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우리가 2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차변에 에어컨은 자산으로 처리하라. 우리가 다 같이 뭐로 처리합니까? 비품. 차변에 비품 225만 원이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에어컨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25만 원이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225만 원이 차변의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2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랬기 때문에 대변에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이야? 외상매입금이야? 미지급금이 맞습니다. 미지급금 200만 원과 다음에 설치비용 25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25만 원. 다음은 4번 갑니다.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자기 앞 수표로 받았다. 외상매출금은 자산의 감소 대변에 1,000만 원 자산이 없어졌어요. 그걸 뭘로 받았어요? 600만 원은 보통 예금 차변에 보통 예금 자산의 증가 600만 원. 나머지 400만 원은 자기 앞 수표로 받았다. 자기 앞 수표는 뭐지요? 현금. 그래서 차변에 현금 400만 원 이렇게 분개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가도록 합니다. 5번. 자, 기계 장치를 뭐야? 처분했어요. 폐기 처분.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기계 장치, 장부에 취득 원가가 3,5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지워야죠. 대변으로. 그래서 여기서 빼야 할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 반대편에다 보내야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3,150만 원을 뺍니다. 3,150만 원을 빼요.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 다 같이 이것을 우리는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손해봤다. 그 이름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건 비용이죠. 예, 35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가도록 합니다. 제품의 판매용 사진 촬영을 위해서 손 모델인 이아람 씨를 고용하고 수수료 300만 원 중에서 원천징수세 9만 9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토입니다에서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수수료를 지급하면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지요. 수수료 비용, 비용의 발생, 차변에. 그런데 우리가 돈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떼어서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했습니다. 세금을 떼어서 보관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예수금. 대변에 9만 9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290만 1천 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회계처리, 분기하는 걸 여러분들은 예. 많은 분계 처리를 해보는 게 좋겠지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자, 다음 이제는 결산 분계 연습 들어갑니다. 결산 문제 1번 보시면, 자, 기말 현재 당사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여러분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발행한 주식을 취득원가 전년도 및 당해년도 말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전표로 할 것. 자, 여러분 여기서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매도 가능 증권이 나오면 이 문제는 사실은 맞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겠네. 어려우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찰해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은요. 왜 그럴까요? 취득해서 여러분 전년도에 평가 한번 했겠다. 그치요? 전년도에 평가를 했어요. 얼마가 증가됐어요? 200만 원이 요 이름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0만 원이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수익이나 비용이라면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이게 자본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장부에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도 말 지금 장부에는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당해년도 결산 때 보니까 2,800만 원 나간다는 애 얼마가 떨어졌나요? 400만 원이 감소됐어요. 400만 원이 감소. 마이너스. 자, 매도 가능 증권 400만 원 대변에 가는 거 맞네요. 자, 그리고 차변에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0만 원 그러면 쉽겠는데 그렇게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장부에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 있습니까? 200만 원. 요걸 장부에 지워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0만 원을 정리해 주는 거 먼저 반대 계정을 정리한다. 두 번째 본 계정을 쓴다.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그래서 200만 원을 제하고 난 나머지가 200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중요할까요? 예, 여러분 여기서는 여기와 여기만 우리가 한다면 매도 가능 증권 400만 원이 줄어든 건 맞아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하려고 봤더니 반대 계정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0만 원이 있더라. 요거 없더라도 요것만 보고도 알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가 있었다고? 200만 원. 요거 먼저 첫 번째로 요걸 먼저 정리해야 된다. 반대 계정 먼저. 그리고 부족하더라. 그럼 본 계정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2번 문제 갑니다. 장기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걸 2000 예를 들어서 여기 차기라고 적어 놓으세요. 차기. 이것은 차기.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를 풀자고요. 자, 차기. 그럼 우리가 1년 이내로 상환해야 할 돈 그러면 2,500만 원. 1년 이내로 상환해야 할 돈이 아니다. 이것은 차착이니까. 그러니까 2년이나 있어야 이건 상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1년 이내로 상환해야 할 돈은 2,500만 원이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차입금 2,500만원짜리 너는 이제부터 비유동부채가 아니야. 비유동부채에서 빠져야 돼. 너는 비유동부채에서 차감하고요. 비유동부채 차감.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니까 유동부채야. 그래서 유동부채. 그 이름을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자가 들어간 거 뒤에는 장기자가 들어갔더라도 앞에 유동성 앞에 걸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동부채라고요. 유동부채. 다 같이 유동성 장기부채. 다 같이 시작.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요. 다음은 예, 이제 여러분 몇 회 할 차례냐면 96회 할 차례인데 자 95회 문제를 자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1년 이내로 상환해야 할 것만 1년 이내로 상환해야 할 것만 정리한다고요. 1년 이내로 상환해야 할 것만 다 같이 유동부채로 바꿔줘야 한다. 유동부채로 바꿔줘야 하는 것을 그 이름을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더라?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더라. 됐습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 처음부터 전체를 다 봐야 한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전년도에 평가해 놓은 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 예, 이것은 소멸되지 않고 예, 남아 있는다. 왜?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전년도에 장부에 3,200만 원으로 됐던 것이 이제는 2,800만 원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400만 원이 감소된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매도 가능 증권 400만 원이 감소되고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려고 봤더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0만 원이 장부에 있으므로 그거 먼저 정리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정리하고 본 계정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쓰더라. 다음.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 여기 원천징수세액. 우리가 원천징수는 예수금이라고 했다. 예수금. 예수금. 여기서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 수수료 비용 300만원. 대변에 원천징수세액은 세금 떼어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예수금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보면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이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자, 5번에서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것은 기계장치를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기계장치가 갈 거고, 감가상각 두 개, 그리고 차이 나는 걸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자,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대변에 가고 차변에 보통예금 나머지는 현금. 오, 4번은 쉬운 문제예요. 다음 3번 볼까요? 3번은 자 여기서는 여러분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래 에어컨을 우리가 비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설치 비용이 있을 때에는 그 해당 자산에다가 비품에다가 포함시켜야 하더라.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2번 보시면 2번은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먼저 지급한 거 선급금 그거 빼고 나머지만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다음 1번 문제 보시면 자 여기서 가치가 증가한다. 내역 연수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 자산의 이름은 여기서는 뭐다? 기계장치. 그리고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요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요것만 분계만 어려운 것만 분계만 정리를 쭉 해 보는 시간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일반 연표하고 여러분 결산하고 어려워하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매해마다 이렇게 그것만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하고 쭉 예, 지금 횟수가 몇 회입니까? 예, 90 5회부터 우리가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95회부터 지금 102회까지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5회 끝났고, 이제 외퇴한다고요? 예,
96회, 이제 96회를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 했습니다.